살다 보면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또 이 정도면 살만하구나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절로 부르게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인생이 늘 좋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인생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있는 시간, 나의 삶, 나의 노래. 오늘 또 두 분의 가수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하면은 왠지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만 같아요. 김민국 씨 그리고 구하나 씨 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그래요. 네. 김민국 씨가 탤런트가 아니고 가수였는데 네. 탤런트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게 드라마가 뭐였죠? SBS 은실이. 은실이. 네. 은실에서 빨간 양말. 예. 그 성동일 씨하고. 그렇죠. 성동일 씨가 그때는 인기가 없었을 때. 예, 무명에서 무명이었죠. 이제 스타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도 그때 같이 했잖아요. 같이. 예, 같이 제가 막내 역할에서. 예.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누구한테? 성동일이한테.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한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둘라고. 구한나 씨도 네. 드라마도 이제 물론 뒤에서 했지만. 네네. 근데 그때 또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 전에 불렀죠. 저는요. 네. 더 빨리. 그러니까. 더 선배예요, 제가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저는. 네. 조금 오래됐죠. 85년도에 동백섬 그 사람이라는 그렇죠. 노래를 불렀었죠. 그 동백섬 네. 그 사람 노래는 예전 분위기의 노래들이 그 멜로디나 네, 또 편곡들이 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무슨 느껴지는 노래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80년도의 정서가 네네. 어떤 노래를 보면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백섬 그 사람이라는 단어만 봐도 네. 80년도에 나왔었겠구나. 네, 그런 금방 느껴져요. 네, 그런 느낌. 근데 그때는 구한나 씨가 아니고 구하나 씨 아니었나요? 네, 그때는 구하나로 활동했었죠. 네, 네, 네. 구하나. 그래서 구하라, 구하나. 뭐, 네, 네, 구하나. 그러니까 그때 구하라로 할걸 그랬어요. 네. 근데 왜 그때 구하나로 해갖고? 아니, 근데 그때 왜 한자로 바뀌셨어요? 제가 빨리 단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구하나, 구하나. 언제 구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각종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네. 구한나 한나로 한 이후로 제가 구해진 기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 결과가 아니, 나오는 네, 거니까. 네, 네.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받침 하나 차이로. 네. 네. 그래요. 점 하나로 모든 게 인생이 달라지는 그렇죠. 것처럼. 아, 네. 네. 자, 요즘 김민국 씨가 네. 진또배기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이 노래를 부른 이성우 씨가 같은 사무실에서 저하고 형동생으로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근데 네. 정말 안타깝게 좀 아파서 이렇게 네. 세상을 떠났는데 네. 사실 이 노래 제가 93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부르다가 그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린 나이 왠지 이렇게 신민요가 싫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네. 뭐 칠갑산도 이렇게 네. 왔었을 때 주병선 씨 네. 이전에 네. 싫어가지고 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폼잡류라고 네네. 그런 걸 근데 지금 네. 보면 이 좋은 노래를 네. 왜 그만뒀나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 이성우 선배가 세상을 떠나서 네. 지금까지 피아라도 노래 중단하고 이 노래에서 네. 끝까지 한번 해보고 이분한테도 좀 그렇죠. 돌아가신 분한테도 뭔가 좀 네. 보여주고 또 너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힘이 없잖아요. 네네네. 요즘. 근데 이 진또백이라는 노래는 희망도 주고 네네.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노래라서 네. 밝은 노래라 다시 한번 네. 시작했습니다. 이 또 작품자가 네. 김민국 씨에게 많이 네. 기대를 했던 분이시죠. 스승님이시죠. 성기화 선생님이라고. 네. 저 30년 정도 됐습니다. 제자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진또백이를 정해 네. 듣겠습니다. 네.
진도배기를 또 들으니까 김민국 씨가 처음에 불렀던 그 느낌 그대로 또 네. 좀 노래가 또 빨라지니까 예. 지금 이 노래는 저기가 이제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좀 빠른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제 음반에서도 이렇게 네 음반에서도 네. 두 종류입니다. 지금 아. 리믹스 버전이 있고요. 네네. 여기다 조금 느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실 진도배기를 제가 평 속도로 부르면은 네네.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힘 좀 내라 그래요. 빠르게 해서 네. 리믹스 버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배기에 맞춰서 고한나 씨하고 네. 저하고 둘이 이렇게 예. 음악에 몸을 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몸을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데 예. 고한나 씨 요즘 활동곡은 12고비 인생이에요? 네. 12고비 인생. 네, 이 노래는 네. 직접 작품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에게 작품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항상 그 싱어송라이터로 제가 작품을 쓰다가 네네. 조금은 틀을 깨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을 저 혼자 모니터를 많이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번 작품은 공정식 선생님 작품인데요. 네네. 저의 어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좀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네. 어떤 시기가 꼭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 공정식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네. 요즘 공정식 씨가 바빠졌어요. 네. 네. 저 때문에 더 바빠지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고한나 씨가 부르는 12고비 인생 정해 듣겠습니다.
하루가 힘이 들어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아, 노래가 또 이게 절절한 어떤 부분들이 있네요. 우리 인생에 대한 표현들이. 가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소산 작사 공정식 작곡이에요. 아, 네. 그랬군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를 때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가수에 따라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 12굽이 인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본 후에 네. 그런 이 12굽이 인생을 부르니까 맛깔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창 그 사랑 아리를 하거나 네. 사랑 때문에 이별을 했을 때는 뭐 사랑 노래를 하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어떤 시점이 12굽이 인생을 알아가는 시기에 맞춰서 12굽이를 부르면서 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파편 조각처럼 네. 이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생을 돌아본다고 네.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노래를 처음에 불렀을 때 꽤 오랜 시간 전에 불렀다가 네. 잠시 쉬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네. 그때 심정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떠한 작품을 보면 외로움에 관한 노래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듯이 네. 그 약간의 그 공백 기간에는 외로움과 꿈을 찾는 어떤 그 이방인 같은 네, 네, 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약이 돼서 네. 인생을 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들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지금 또 신나게 노래를 하고 아, 계시고.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근데 김민국 씨도 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나요? 쉬는 부분들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네. 이제 그 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업한다고 네. 저 사업도 좀 안 좋게 망하고 네.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되는데요. 욕심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부업 삼아 한 것이 주업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복귀도 못하고 자꾸 멀어져만 가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네. 그 자기 이제 주업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한계 부딪히거나 네. 좀 그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네. 돼서 접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네. 가서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네.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네. 있어요. 키가 얕다 막 이런데 또 가수들 탤런트 연예인들이 사실 그 자기 미래에 대한 좀 불투명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하나 해놓자 하다 보니까 부업삼아 했는 것이 이제 잘못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또 만회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더 어려움만 겪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노래에 네. 또 빠져서 노래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일 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김민국 씨가 또 밤이 무서워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발표가 네. 오래전에 됐던 네. 밤이 무서워는 제가 90년도 90년에 네. 그 발표를 해서 했는데요. 네. 저번에 활동은 또 계속했던 노래가 또 밤이 무서워잖아요. 네. 이 밤이 무서워라는 노래가 안타까운 점이요. 어떤 노래를 PR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노래가 나오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밤이 무서워를 TV에 출연도 많이 하다가 네. 진또배기를 다시 하게 되니까 네, 네. 이 노래를 또 접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오거든요. 그 노래도 좀 서러움이 많은 노래 네, 같아요. 정말로 갈세 받는 노래.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를 꼭 성공시키고 싶은데 네. 꼭 어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노래를 네.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몇 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5번 정도 이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 그럼 여기서 네. 밤이 무서워. 네, 서러움 받는 들을까요? 노래 한번. 네, 네. 저기 듣겠습니다. 네.
들었던 노래이기도 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밤이 오면 이제 쓸쓸하고 외로운데요. 너무 외로우니까 네. 이것은 이제 무서움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연하고 다니다 보면은 밤이 무섭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요즘은 네, 특히 네. 남자분들도 어 저거 내 노래야 이러시는 아, 분들 밖에서 네, 네, 네. 보면은 고개 숙인 남자 네, 이분들도 네. 다 자기 노래라고 하시는데 정말 힘내시라고. 네, 네. 네. 근데 구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요계에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네. 또 다른 역할로 가요계와 연결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래 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랄지 또 노래를 조금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그 대학에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초대 가수로 갔다 그런 경우도 저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제가 어떤 초대 가수로 갔다가 선생님을 해주세요 이런 네, 얘기를 했을 네. 때 내가 가수인데 네.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네, 네. 그때는 어떠한 선택이 없었어요. 선택이 없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작품도 쓰게 되고 작곡도 하게 되고 네. 또 보컬 트레이닝도 하다가 보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전 그 강의하는 것도 그 가리키는 일들이 너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라서 이렇게 그 비워두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래도 좋고 가리키는 일도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팬들은 네. 그 다수잖아요. 네. 어떤 분이 팬이고 아닌지를 정확하지 않지만 네.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정말 진짜 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팬층이 없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팬층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과 내 주변밖에 없는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강의를 받는 본인 또 그 외 또 그 외가 이렇게 돼서 강의를 하면서 팬층이 훨씬 더 두꺼워지고 많이 두꺼워지고 또 역할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한나 씨의 노래 내 편인 사람을 다 내 편이니까 네, 네. 이 노래 정해 듣겠습니다. 자, 돈의 가요 세상 나의 삶 나의 노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민국 씨 그리고 고한나 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김민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기억을 못 해줘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적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정말 아 괜히 다시 가요계에 들어왔나 이런 자괴감이랄까요. 정말 안 좋았었어요. 네, 그 네. 참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자 하는데 힘 부분을 좀 뚫다 보니까 네.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금 네. 편해졌고 방송에서 저의 이제 사정을 이렇게 많이 이제 알아봐 주시니까 공연 가면 이제 좀 아 김민국이 나왔구나. 네네 응원도 해주시고. 네네 이제. 근데 고한나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때 불렀던 80년대 함께 불렀던 분들이 네. 같이 무대에 서서 네. 똑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에 네. 성공을 해서 조금은 이렇게 부러워진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러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 부러움보다는 그 사람은 그럴만 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 운이 안 왔던지 네네. 실력이 없었던지 분명히 정답이나 해답은 네.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나의 모자람이 무엇일까? 아, 무엇일까? 그래서 그 모자람을 많이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동백성 그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가 제가 조금 12곱이 인생으로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또 사랑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동백섬 그 사람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백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도 접고 새로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김민국 씨도 네.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최고의 가수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네. 들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항조 씨라든가 네.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제 위에는 김상배 씨밖에 네,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네. 여자는 뭐 이자연 씨, 네, 네. 염수연 씨 요 정도 네, 네. 같이 노래했던 사람들인데 그 밑에 이제 보면 조항조 씨, 뭐 소명 씨 뭐 네. 이런 분들이 쭉 오면서 강진 씨 네. 정말 너무 네. 비참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스스로 물론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이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쉬었구나. 네.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네.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정말 끝까지 가수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가시면 네.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적극으로 네. 그때는 신인 같은 시점에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지치기도 하고 근데 돌아가 네.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네, 결국은 가수를 한 사람들은 노래로 또 끝을 내게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크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 항상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고 제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네. 제자리는 없고 이미 더 훌륭한 후배들이 네. 다 차지해서 제가 들어갈 그럼요.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수분들이 네. 또 컴백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네.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김민국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노래 빈손한 곡 들어볼까요? 네. 네.
싫어도 너뿐이고 좋아도 너뿐인데 세월이 아쉬웠다 한다. 막을 수 있나 싫어도 너뿐이고 좋아도 너뿐인데 세월이 아쉬웠다 한다. 그 누구도 한 세월 막을 이 빈손 들으면 김명국 씨가 이 빈손으로 노래를 불러서 네. 좀 힘들으신 거 아닌가? 네, 사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가요 무대를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주병선 씨가 이렇게 오더니 아니 왜 빈손을 하냐 그래서 네. 왜 그래 했더니 문희옥 씨가 맨 먼저 빈손을 했어요. 네. 그러더니 문희옥 씨 사투리 메들리에서 빈손 됐죠. 네. 주병선 씨 칠갑산 위에 빈손해서 빈손됐죠. 아, 네, 주병선 씨도 네, 빈손했어요. 저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네. 아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네. 난 안 그렇다 했더니 저 역시 빈손 부르고 떠났는데요. 네. 잠깐 돌아와 보니까 현진우 씨가 빈손, 또 네. 빈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똑같이 네. 현진우 씨 보고 야 너 하지 마. 네. 나 형 봐라 했더니 현진우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왜 어때서 그래요 이랬는데 네, 네. 네 명이 다. 네. 아니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빈손을 또 이렇게 들었는데 고한나 씨도 동백섬에 또 그 사람을 또 안 부를 수가 없잖아. 아, 네. 네. 동백섬에 그 사람 한 곡 정해 들을까요? 네. 동백섬의 그 사람 딱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분위기가 그 시대 분위기가 백고동이 울릴 것 같지 않나요? 네. 어, 부산에서 백고동이 울릴 것 같은. 네. 그때는 이게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었는데 지금은 그 가사 이 노래를 부르면 배가 정말 지나갈 것 같고 네. 꽃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동백성 그 사람은 온곡 그 자체의 반주로 들어본 거고요. 네, 네. 그 김민국 씨는 빈손을 약간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네. 또 분위기 띄워서 약간의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때 그 느낌이 그 저 구한나 씨의 노래는 느껴지네요. 그때 그 음악이에요. 그때 몇 살 때였을까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 아이돌 가수예요. 네. 그때는 학교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 안양 예고를 나와서 안양 예고는 네. 뭐 그렇게 어떤 연예 활동이나 가요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재지가 없었거든요. 네네. 권장하고 또 드라마 출연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한나 씨가 나이가 엄청 많은 거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저 제가 야 너 몇 살 아니냐 너 몇 살 그렇지만 저 어려요. 대선배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로 원로 가수 네. 네. 아니, 그, 아니 시대상으로는 제가 원로예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을 접어놓고 보면 네. 그때 그 당시에 시작했던 그때가 어찌 보면은 또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네. 지나온 자국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김민국 씨가 있고 구한나 씨가 있지 않나 싶어요. 김민국 씨의 노래 가운데서 또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조항조 씨가 남자라는 이유로 네, 할 때 네. 제 노래하고 똑같이 느린 노래거든요. 그때 당시 그 조항주 씨가 두 손을 들고 네. 민구가 내가 졌다 네네.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최선이란 노래인데요. 네네.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 최선의 사랑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느리고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데 당시에 그 분위기가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면 빠른 노래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라디오에서는 막 히트가 나고 다 좋아하는데 네. TV에서는 빠른 노래 좀 갖고 나와주라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바꿔서 해서 이 노래를 했는데요. 이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노래를 가수분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가 그 수혜자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네. 생각해 줘야 되는데 네. 본인들 위주의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받는 사람들 위주의 생각을 해줘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되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줬으면 끝까지 그분들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기가 얇아요. 그래서 네, 금방 바꿔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냥 빠른 네. 노래가 간다 그러면 나도 빠른 노래를 쫓아가고 네. 또 네. 멋있는 노래 가면 또 멋있는 노래를 쫓아가는데 그 중심 잡기가 네.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시고.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요즘에는 특히 노래 성공시키기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한 곡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곡을 가지고 이제 막 신인께서 여러 곡을 갖고 오셔서 이걸 다 부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흘러오신 분들은 그 노래가 그때그때마다 했으니까 네. 노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데뷔하시는 분들이 세 곡 더 활동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부분도 본다. 여러 곡을 할 수는 없고요. 한 곡에 최선을 다해서 네. 그 노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선의 네. 사랑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수많은 사연이 내 가슴에 스쳐갔지만 이토록 이 순간
시간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흥얼이 취한 마음이 있었던가요. 말부탈 아픔이 있었던가요. 사랑했어요. 그대 모든 걸 가늘게 떨고 있어요. 설득할 수 없는 서러움에 입술을 깨물 뿐 헤어질 준비도 안 된 나에게 이별은 너무 아파요. 우리의 사랑 연습인가요? 또 다른 사랑을 만드셨나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대 모든 걸 여러분께서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삶 나의 노래 듣고 있는데 정말 가수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오는 것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참 많아서 네. 얘기 나누다 보면 공감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김용국 씨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아쉬움보다도 너무나 무척 정말로 후회도 해 후회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정말 노래에 관해서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하지만 그 후회해봤자 끝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요. 네. 빨리 힘을 내서 조금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르다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처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중단했단 말이죠. 그때 네.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의 목표는 처음처럼요. 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정상적으로 올라서서 그 욕심 아니냐 하는데 전 욕심 좀 부려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가수의 일 한 번 하고 그만 다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끝까지.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김용국 씨가 네.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그만 안 두겠습니다. 김용국 씨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구하나 씨도 이제 뒤돌아봤잖아요. 오늘 얘기도 나누시고. 네. 근데 구하나 씨는 별로 후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쉬었다가 그 쉬면서 또 자신을 잘 보충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후회하기보다는 어떤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나 봐요. 근데 그래서 조금씩 오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그렇게 이렇게 조금 어떠한 일들도 큰 게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네. 것들이 모여서 어떤 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작은 행사나 뭐 이렇게 방송 이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왜냐하면 아, 네. 시련과 그 시간 지나서 아쉽지만 이제, 그렇죠. 겪을 만큼 겪어서 그래서 즐기는 마음이 돼버리죠. 네, 네. 구한나 씨는 저 내공이 딱 쌓여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런데 이제 쉬면서도 네. 구한나 씨는 뭔가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셨던 예. 것 같고 그 저 김명국 씨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너무 많으셔서 네. 견디기가 다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는 그 외국에 가지도 또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지도 이제는 오로지 노래만 이렇게 하려고요. 네. 네. 아주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김명국 씨 그리고 구한나 씨의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노래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또 오늘 자리를 마련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두 분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꼭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시간은 아쉽지만 던져버리고 네. 앞으로의 시간이 두 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하실래요? 네. 정말로 진또배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이 진또배기란 노래로 힘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국민들 많이 사랑 좀 해주시고요. 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진또배기 이제 여러분 앞에 꼭 나서겠습니다. 네. 열두굽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노래보다 열두굽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스물 인생인가요? 고개가? 스무 고개. 예. 그런데 열두굽이를 넘어서. 네. 예. 그냥 너무 넘어서 지금 오면 몇 굽이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저요? 한 네 굽이 정도 오세요. 그래요. 두 분들 오늘 오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네. 지나온 시간 함께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부탁을 해도 될까요? 구한나 씨에게 우리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다. 또 앞으로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현미 씨가 불렀던 정말 좋은 노래를 한번 청하고 싶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정말 좋은 노래. 네, 그러면 네. 예, 구한나 씨가 부르는 정말 좋은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